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승호 저자님의 돈의 속성책에 대한 마지막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한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떼부자일 것 이라며 아쉬워합니다. 당시에는 주식이 두 배나 올라서 횡재를 했다고 팔았지만 그 후에 더 올라가는 주식을 내가 판 가격보다 차마 비싸게 살 수 없어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1월경 6만원대에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장 직후인 1975년 6월 10일 수정주가 기준 56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63배 오른 것입니다. 이데일리가 마켓포인트에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음마아파트 분양 대금을 치를 돈 2400만원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 192억 9730만원으로 불었을 거란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배당액 재투자는 포함하지 않았으니 2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입니다. 현재 음마아파트 시세가 20여억 원이 넘어가니 1000% 이상 차이 나는 셈입니다. 계산해보면 아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1975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아직도 팔지 않은 사람은 이건의 회장과 그 가족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투자 스타일로 보면 단기 투자가와 장기 투자자가 있지만 단기도 초단기 투자가 있고 장기에도 영원히 팔지 않는 투자가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는 좀 다른 분류입니다. 가치를 기준으로 삼다 보면 단기 투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자마자 급격히 올라서 표준 가치를 넘어가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도를 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나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갖고 있을 만한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훌륭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파란만장했으며 전설적인 장기 투자자인 일본의 고레카와 긴조도 몇 번의 파산을 맞이했었고 피터 린치는 불명예 퇴사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영리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들 모두 장기 투자자지만 힘든 날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장기 투자자이자 가치 투자자인 워런 버핏조차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식시장 붕괴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6개의 종목이 무려 50% 이상 폭락했는데 버핏의 전통적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유난히 강한 폭격을 받았습니다. 11세부터 시작했다는 그의 80년 투자 인생의 막바지, 평생의 명성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거래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래에 능하지 못한 사람은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기 위해 흥정을 할 때도 적정 가격을 찾아낸 후 세일즈맨에게 최종 인수 가격을 단 한 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격이 마음에 들면 안 푼도 안 깎고 살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 흥정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었고 한 시간 안에 차를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도 거의 같은 방법을 유지합니다. 흥정이 완료되었는데 또 다른 이유로 다른 가격을 요구하는 순간 나는 거래를 중지합니다. 다시 흥정이 오가는 상황보다 매물을 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눈치가 오고 가고 협상을 주고받는 일을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거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번 사고 팔아야 하는 상황도 싫어합니다. 한번 사면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고릅니다. 심지어 평생 팔지 않아도 될 회사를 좋아합니다. 이전에 서로 이웃으로 지내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논밭을 팔아 서울 변두리를 돌며 집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학교를 1년에 한 번씩 옮겨야 했습니다. 결국 그 돈을 모아 강남 아파트 입성을 마지막으로 투자 인생을 종료하고 보니 옆집에 살던 가족은 땅값이 올라 그 동네에 100억 원짜리 상가를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람쥐가 아무리 촐랑대도 궁둥이 무거운 곰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사업이든 사람이든 품성 좋고 성실한 사람을 찾았으면 헤어지지 말고 한평생 잘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1975년부터 45년 정도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으리라고 어쩌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았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이 책을 북튜브하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세계적인 1등 기업 주식과 아주 매우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체인지그라운드, 김작가TV, 815머니톡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주식 관련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투자가 되려면 좋은 주식을 사서 팔지 않고 계속 적금 형식으로 가지고 가는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주식이 해외, 국내 주식을 가리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1등 기업에 주식을 사 모으는 전략은 지금부터라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팔지 않을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간다면 설사 조정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10년 또는 20년이 지난다면 인플레이션 등으로 내가 산 1등 주식은 지금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왜 그 많은 투자자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될까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번 책에 대한 북튜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1등 기업 중에서 우량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로써 돈의 속성 책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책은 요즘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늘 환영합니다. 같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합니다.